중국산 전기차를 다룬 기사의 포털 페이지에 달린 댓글입니다. 중국차를 칭찬하고 국산차를 폄하하는 이 댓글을 단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이고 한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왔습니다. 스스로를 한국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이력을 추적해 분석한 결과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아이디입니다. 국내 한 연구진이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쟁산업 분야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보니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전기자동차와 인터넷 쇼핑 플랫폼 관련 70개의 포털 기사에 평균 73개의 댓글이 남겨졌는데 이 가운데 평균 3개씩은 중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용자의 댓글 분포도는 일반적인 댓글 분포도와 차이를 보였는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남긴 것으로 봤습니다. 다만 이 아이디들의 활동 위치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추정되지만 IP어드레스 추적할 수도 없고 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딱히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. 네.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건 연구자들이 계속 추적하면서 이걸 질적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. 연구진은 중국 저가 쇼핑몰을 옹호하는 댓글들 중에는 한국인이 쓴 것으로 확인된 것도 있었다며 무조건적인 중국인 의심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.